와우, 지금 벙커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요일 날 와주시는 거는 두 번째쯤인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예전에 그 낙검수 관련해갖고, 이제 뭐 모임 있을 때 그때 엄청 그렇죠. 오셨었고, 근데 제가 단언하건데 아마 벙커원 그 오픈 이후로 매출로 따지면 아마 오늘 최고일 것 같아요. 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네, 아무튼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아, 많은 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또 너무 참 죄송하네요. 이게 환경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시기에는 좀 협소한 공간이어갖고 너무 많이 와주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도 막 같이 들고 그러네요. 저는 일요일마다 오는데 네. 항상 이제 대학가는 일요일 주말이나 일요일이 조금 한적한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한적할 때 오다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약간 겁을 먹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저도 정말 이렇게 손 꼽을 만한 오늘 날이에요. 네. 물건을 구매하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저도 아까부터 계속 줄이 좀 줄어들면은 뭘 하나 구매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기회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오실까 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네. 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배부른 줄 알겠다 이거.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네, 오늘 오프닝 멘트를 뭘로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올 뻔했어요. 오늘 방송은 방송 현장도, 방송 내용도, 방송 진행하는 진행자들도 아주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멀쩡한 건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들 뿐이니까 저희 대신 정신 바짝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특별편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지 편집장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지 팀장 꾸물입니다. 와, 조금 자연스럽다, 이제.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오늘 사실 방송을 하기 거의 불가능한 환경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어떻게 또 모였어요. 진짜 밖에 네.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저희는 쾌적하게 한 지금 4명, 5명이서 지금 앉아있지만. 네. 바로 앞에 한 1m 밖으로만 나가면 지금 이 주변에 지금 한 500분 이상 정도 몰려 계신 것 같아요. 2층에도 엄청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3층까지 치면 더 되시겠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그나마 사람이 좀 빠지신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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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랑의 7시간을 지금 세 번째 주최를 하는 건데. 네. 그 3회 중에 가장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전 오픈 하자마자. 네. 아까 11시 오픈 하자마자 막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마 미리 와서 둘러보신 분들도 계시긴 했죠. 네, 11시 전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패턴들을 보면 사실 11시에는 거의 안 오시고 네. 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오셔갖고 이제 뭐 쭈뼛쭈뼛 하시거나 뭐 상품 구매하시거나 네.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나들이 나오시거나 이제 그런 패턴이었는데 네. 이번 3회 때는 정말 11시 오픈 하자마자 막 많은 분들이 정말 막 기다렸다는 데 몰려오셨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 찾아오신 분들 명찰을 보고서 납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맞아요. 납치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죠. 예.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예,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명찰을 지금 보려면 성추행을 해야 될 입장. 다들 네. 부끄러우신지 명찰을 이렇게 뒤집어서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게 자연스럽게 뒤집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네. 아, 좀 달고 계시네요. 예, 명찰이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뒤집어지긴 하더라고요. 꼭 일부러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게시판에서 네. 명찰을 꼭 달고 계시라고 네.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잘 좀 네. 협조해 주시라고 이렇게 네. 글을 남겼었는데 네. 아,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아. 뭐 어떤 분을 보셨나요? 제가 봤던 분은 지금 기억나는 게 비누 오빠님 계셨고 그다음에 미우네님 뵙고 목영님 오셨고 저도 몇 번 뵀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네. 혹시 개발선생님 아니냐고 해가지고 네. 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갔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잡혀가지고 기기님하고 아까 기기님, 기기님 인증하신 거 봤던 네, 것 같아요. 뵙고 엘라님도 네. 뵙고요. 네. 그 세로미 사랑님도 뵙고 맞아요, 네. 세로미 사랑님. 네. 그리고 랑님, 그 돌고래당 랑님도 뵙고, 네, 저도 몇 분 뵀습니다.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플로리아님은 아직 경황이 없으시고 못 보셨겠네요. 네, 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제가 3층에서 티셔츠랑 이제 벙커 깊숙이나 머그컵 이제 저희 딴지 상품을 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그 세로미 양을 찾으시다가 아직 안 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네. 네. 명함이 네. 명함에 새로미 사랑이라고 돼 있었나? 아니 무슨 이게 네. IT 쪽 무슨 팀장님이셨어요. 아, 네.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이제 네. 새로미 찾으시던 분이 명함을 놓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새로미 오면은 전달해 달라고요? 네, 네, 네. 이름 한번 밝히죠, 여기서. 명함 직장과 전화번호랑 <이런 건. 웃음> 이런 개인 정보는 밝혀줘야 사랑이 이루어지죠. 네. 아, 사랑의 7시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제목 그대로 7시간 동안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네, 원래 이름을 그렇게 뭐 보통은 단지 오프라인 장터.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저기 그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그 영감을 주셔갖고. 네, 저희가 행사 이름을 네, 사랑의 7시간으로 네, 그렇게 해서 부르고 있고 네. 이번까지 총 3회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저번 그 설 전에 한번 했었고요. 이제 약간 그 명절 전을 기해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 했었나 보다 그러면 한마디로 기억이 안 나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설 추석 그죠? 5월 달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것 때문에 메르스 아, 때문에 아 예정대로라면 라면은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이네요. 아 그렇죠. 예, 원래는 네. 분기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는 취지가 뭐 사실 지금 3회째는 그야말로 서버비 마련을 위해서 예, 급조가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원래는 이제 그 딴지 마켓에서 파는 이제 물품들이 네. 꽤 괜찮다라는 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판매 위주라기보다는 소개, 시식 뭐 이제 그런 것들 위주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1회, 2회를 무사히 마쳤었고 오늘 3회 때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시식을 네. 하고 그러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 취지 원래 사랑의 7시간 취지는 좋은 상품에 대한 소개, 검증의 시간 뭐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거였죠. 네, 제가 오다 보니까 게시판에 네. 후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예. 다들 진짜 좀 분기에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말뿐일 거예요. 오늘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앞으로 편하게 그냥 단지 마켓에서 결제하세요.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중소기업 상품들을 대상으로 네. 검증을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예, 아무리 상품이 괜찮아도 이게 증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먹어보거나 경험해보거나 사용해보거나 이제 그거를 이제 기획했던 그 행사죠. 사랑의 7시간이. 저희 딴지 게시판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쪽을 성원해주시는 분들은 사실 나름 이제 전통이 있거든요. 저희 딴지일보 회원들도 있었고 또 낙곰수 이후부터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SLR 클럽에서 넘어오셨던 소위 이제 망명하신 분들 덕택에 오늘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할 말이 없네. 매출이 얼마나 갔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자료도 없고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마 이게 두 번째 때였었나? 사랑의 7시간. 네. 그때는 저희가 이제 막 내세웠던 게 총수님 네. 그 재판. 무죄. 아, 예. 그랬죠. 예, 그거 있었죠. 이제 예. 유죄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식 넣어주기 그런 컨셉이었는데. 아, 그랬죠. 예. 총수님 구속을 걸었을 때보다 예. 손님들이 더 많이 오셨죠. 아, 훨씬 많이 왔죠. 네, 그때. 예. 예, 저희 그 사법부 판결에서 굉장히 큰 불만을 표했었죠. 정의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그거랑 아까 한 오후 1시인가요? 한 2시쯤에 네. 목양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이제 지하 벙커로 딱 들어오는 그 자동문 옆에 자리를 네. 잡고 앉으셔서 네.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자객분들의 명찰에 이제 이름을 직접 적어주시고 뭐 사진도 찍어주시고 네. 이제 그런 걸 하셨어요. 네. 근데 워낙에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굽고 막 이것저것 이제 시식 행사도 많이 하니까
수증기가 거의 정말 사우나처럼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옷에 고기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이형님께서 한 2시쯤에 이제 3층에 그 이제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에 올라오셔서 네. 네. 미우네님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이제 거기서 지금 예, 현재도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사진도 같이 좀 찍고 네. 이제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아까 네. 지하에서는 사진을 아무튼 찍기 위해서 공간 확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갖고 예, 그래서 이제 먹양님이랑 미윤혜님은 3층으로 이동을 하셔갖고 거기서 뭐 사인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닉네임 써서 명찰도 주시고 근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 닉네임 명찰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네. 또 사진 같은 것도 잘 안 찍으셨던 것 같은데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부끄럽겠죠. 사실 용어만 해도 용하죠. 네, 특히나 네. 이제 또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그러게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네, 자유 게시판에도 어떤 분이. 네. 뭐 이제 가족들하고 와서. 네. 차마 사진을 같이 찍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이렇게 그 닉달만. 네. 네,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프로도 찍기도 했더라고요. 네. 상관없이. 또 사진 인증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 인증 사진 보니까 먹양님께서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옆에 이제 입술 이모티콘 있죠. 네. 그것도 이렇게 그려주시나요?라고 하니까 직접 입술로 찍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인증 사진을 봤어요. 네. 찍혀 있는. 아 그렇군요. 네. 장금모님. 아, 예, 장금모님 와서 받아가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 사랑 7시간 오늘 행사를 하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일 것 같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소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네. 너무 이게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불러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 지금 좀 어리 좀 네. 어리 좀 빠졌어요, 저도. 네. 저 사실 되게 지쳐 보이세요, 지금. 네,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오전에 너무 많은 분이 오셔 갖고 네. 그 주문서를 한 700장 정도를 출력을 해 놨었어요. 네. 경험상 한 500장이면 되는데 네. 거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700장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700장이 오전에 불과 1시간 만에 다 동이 나 버린 거예요. 오. 그래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 너무 좋아갖고 다시 충무로에 가서 그 주문서를 다시 부랴부랴 한 500장을 더 추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인쇄소를 가셨구나. 아 예, 그래서 제가 인쇄소를 갔는데 이제 갔다 와 보니까 네. 잊어먹은 걸 찾았더라고 이 새끼들. 네, 오전에 700매가 나갔던 게 아니라 오전에 한 500매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 네, 제가 가서 출력을 했었는데 와보니까 다시 찾았더라고요 그걸. 아, 아무튼 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래도 오늘 그 날씨가 그나마 굉장히 좋아갖고 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비가 좀 전국적으로 좀 내렸었는데 네. 오늘은 그야말로 가을 날씨, 전형적인 가을 날씨더라고요. 네, 네. 선선하고 예, 하늘은 높고 예, 매출도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자객 분들이 주차 같은 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알았겠죠. 아, 주차 때문에 좀 곤혹스러웠다라는 게시글도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사실 그 유료 주차장 꽤 많이 있어요. 네. 그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도 있고. 그 인근에 사설 주차장들도 있고 뭐 공용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그게 거의 다 꽉 찰 정도로 그렇구나. 자리가 없다 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셨었거든요. 네, 네. 인근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뭐 서울대병원 주차장도 뭐 거의 다 찼다 뭐 그런 말씀도 계셨었고 지금 이 밖에 누가 이렇게 절규하는 거야 이거. 예, 지금 그 지금 저희 옆에서는 누가 시위 중인 게 아니라 예, 저희 상해복지가 행사 중이어서 예, 저희 행사 진행 네. 기자인 홀짝 기자. 홀짝 기자의 요즘 목소리가 간혹 네. 방송 중에 겹쳐서 들어갈 것도 같네요. 네, 지금 일단 커튼을 치고 저희가 녹음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사실은 공개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근데 지금도 이 커튼을 열면 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선을 네. 집중을 해주실 만큼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렇죠. 도저히 이제 이거를 열고서는 부담스러워서 방송을 진행하기 어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안전사고나 알 것 같아요. 커튼을 쫙 여는 순간, 저 쟤들 뭐야 하면서. 와, 저렇게 생겼다. 예, 원래는 이제 인사라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밖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있고. 네. 그래서 행여나 이제 뭐 인사드린다고 사람이 몰리거나 뭐 그랬을 때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네. 저희가 그냥 몰래 지금 방송 중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밖에서는 어쩌면 밖에 실외에서의 그 마이크 소리들이 어쩌면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잡음처럼. 네네. 네.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갖고 여러 가지 잡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덕택에 예, 지금 성황리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그냥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한몫 잡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한몫 잡아갖고 서버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7개의 그 클럽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글이나 댓글은 거의 안 쓰고 눈팅만 하는 눈팅당이 생겼습니다. 아, 눈팅당이요? 네, 저는 사실 눈팅당이 좀 빨리 생길 줄 알았는데 네. 이제서야 생겼어요. 그야말로 아니, 눈팅만. 이 눈팅당 이거 만들어드렸더니 네. 눈팅 당주분이 잠수인지 눈팅만 하고 계신지 그런다고 네. 저희 관리자가 네.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게 말이 되긴 하네요. 네, 뭐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뭐. 네. 원래 가장 많은 회원수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팅. 그렇죠. 한 10만 명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필름 사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필름 사진당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소개가 그냥 커피클럽입니다. 라는 커피 클럽.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가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벙커에서 정 마시면 딱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커피도 이쪽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벙커원 커피 맛있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제가 뭐 영업 멘트가 아니라 그 저희가 굉장히 고급 원두를 쓰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그 벙커 카페 팀장이 또 나름 실력 있는 바리스타여갖고 근처 사시거나 아니면 지나가시거나 그럴 때 한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러서 한번 맛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프린터, 스캐너, 모니터 프로그램 등 뭐 이런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클럽인 디지털 암실당이 있고요. 네. 저는 정확하게 이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암실당. 암실이라고 하면은 보통 필름 사진 인쇄할 때를 떠올리는 편인데 그냥 디지털 암실당. 아까 스캐너하고 뭐라고 네. 했죠? 프린터, 모니터. 아. 그냥 디지털 기기 프린트를 하는 기기들을 모두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전에 네.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네. 보통 이제 그 필름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네. 뭐 이렇게 그거 이제 그런 보정 작업을 하거나 그러기 위한 장비들 조금 더 전문적인 장비들 네. 모니터 뭐 아마 이런 걸 다루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프린터랑 스캐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필름을 이제 필름 스캔을 해서 디지털 작업을 하시거나 아, 네네. 아니면 필름 사진을 아, 네. 디지털 아니면 이제 디지털 의미. 사진을 이제 네. 프린트해서 인화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제가 네. 자개이다 보니까 사진에 관해서는 정말 무지하거든요. 네, 다음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구매 정보 공유 클럽인 뽐뿌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 뽐뿌당. 네,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휴대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휴대폰 당도 생겼고요. 네. 영화에 관한 글이나 사진, 리뷰 등을 공유하는 영화당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새로 이제 개설된 클럽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뽐뿌당과 휴대폰 당이 새로 생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이번 주에 생각보다 클럽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네네. 지난주에는 좀 주춤하더니. 네. 아, 네. 이제 뽐뿌당하고 휴대폰당은 조금 어제 생긴 거죠? 네. 어제였나요? 9월 12일 날? 어제 아침에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근데 이게 생긴 이유는 또 그 전에 며칠 더 고슬러 올라갔죠? 그 전날. 네. 아, 그 전날. 네. 금요일. 저녁 때쯤? 네. 오후에? 네. 오후에 이런 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본격 게시판 방송이라는 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SLR 클럽의 망명사태가 네. 벌어지면서 제가 정말 사실 방송을 이렇게 직접 하는 거를 되게 그 꺼려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귀찮으니까. 이걸 매주 준비하려면 정말 귀찮아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송 만드는 거를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걸 극복하고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SLR 클럽의 난민 망명 사태.
그때 제가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저런 거였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딴지일보에서 한 15년 이상을 근무를 해왔었는데 네. 저희가 매체로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구조상. 정말 지금의 구조로는 매체, 어떤 언론사로서 1등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망명 사태를 보고 나서는 적어도 게시판의 왕은 될 수 있겠다. 네, 아, 실제로.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딴 건 모르겠는데 네. 정제된 뉴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동북아시아에서 네, 1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제 방송을 기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 SLR 클럽에서 이어서 이제 뽐프라고 하는 사실 전 뽐프 잘 몰라요. 어떤 사이트인지 아마 저는 뽐프 해킹 안 당했을 거예요. 가입도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뽐프라는 걸 통해서 뭐 이제 대충 듣긴 했어요. 무슨 뭐 어떤 클럽이죠? 거기 뽐프가? 저도 그 처음에는 예. 이게 그냥 휴대폰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막 그런 네. 사이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각종 이제 좀 그 할인된 상품들 온라인에 올라와 네. 있는 네. 그런 상품들을 이제 뭐 포인트나 뭐 할인 제휴를 받아서 할인을 받고 그래서 최대한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물건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였었는데요. 그 정보 위주가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예. 이제는 예. 좀 거의 이제 일반화가 좀 되다 예. 보니까 그 스마트폰의 열풍과 함께 뽐뿌하면 스마트폰 아니 그 핸드폰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네. 인식이 좀 많이 강하게 예, 인식됐다라고 뭔가 하더라고요. 스팟 이벤트 그런 게 벌어지는 거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뭐 그런 데였나 보네요. 네, 근데 원래는 네. 이제 좀 상품을 싸게 각종 제휴와 이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뽐뿌겠죠? 뭐 이렇게 뽐뿌질한다 네. 뭐 그런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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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카메라 살 때도 뽐뿌질 한다라고. 맞아요. 표현 쓰죠. 네, 그런 표현 네. 많이 쓰죠. 뽐뿌 받는다. 뽐뿌 온다. 네, 네, 그런 표현을 쓰죠. 얼마 전에 그런 거 봤었어요. 트위터에서. 자식에게 카메라를 사주면 마약을 끊을게 할 수 있대요. 왜죠? 뽐뿌질 하느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카메라를 사주면 뽐뿌질 하느라 마약 살 돈을 다 써버린대요. 아, 장비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 아, 예, 저도 한번. 장비병에 제대로 걸려본 적이 있어요. 아, 되게 공감되네요. 네, 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저기 리트윗이 한 1000번 이상 이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의 그 펌프라고 하는 그야말로 뭔가를 질르게 만드는 사게 만드는 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아마 이제 예, 펌프였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펌프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예, 9월 11일부터 저희 딴지일보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예. SLR 클럽 때 같은 대규모 사실 예. 이전이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사실 저도 예.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번에는. 예. 제가 이제 뽐뿌에 대해서 사실, 뽐뿌 전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저도 예. 털렸죠. 예. 저도요. 네. 저도 이제 해킹의 대상이 되긴 했는데. 예. 뽐뿌라는 사이트에서 추구하는 그런 소비 방식이 있어요. 예. 가성비. 말하는 가성비 최대한 싸게 이제 구매를 하고 네. 합리적인 어떤 소비를 하는 그런 네. 그런 정보를 또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네. 사실 제가 그런 소비를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아.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아. 네, 발품 팔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있는 집 자식인가요? 그런가봐요. 그러다가 이게 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저는 휴대폰은 현금 주고 삽니다 원래.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제가 저는 이용했던 사이트는 아닌데. 네. 이게 이제 12일 날 예. 해킹을 당했다라는 정보가 이제 많이 들려, 아, 11일이죠? 11일. 11일.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11일 날부터 몰려온 예. 거는 맞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수가 그때 SLR 클럽의 사태가 있었던 만큼, 그만큼의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 네. 네. 분명히 지금 오고는 있고, 근데 그럼 그쵸. 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게 해킹 때문에 그랬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뭐 꾸물 기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많은 분들이 다시 또 하필 또 딴지로 오고 있는 건지. 이
해킹이라고는 이제 좀 얘기가 예, 실제로 이제 해킹된 거는 맞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공지가 네. 그렇게 떴죠. 네. 사이트의 회원 정보가 그야말로 해킹된 건가요? 네, 190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공지를 올린 것도 이제 네. 전체 회원이 모두 털렸다 이렇게. 예. 뭐 이런 한 명도 이제, 빠짐없이 그야말로. 네, 이제 예. 전체 뭐 DB가 다 털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예. 거기에 모든 회원님의 아이디, 예. 암호화된 패스워드, 예. 생년월일, 이메일, 뽐뿌 닉네임, 예. 암호화된 장터 패스워드, 아. 그리고 가입일, 회원 점수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같은 게 해킹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주민번호가 이제 그 이제 유저들이 댓글 같은 공지의 댓글로 2년 네. 전에 내가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을 물어봐서 나는 등록을 했다. 아.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 그 회사 대표 메일에도 네. 이제 그쪽 관련된 이제 정부 부처에서 네. 메일이 한 여러 차례 날라왔어요. 이제 예.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못하게끔 네. 아. 이게 법적으로 돼서 이걸 모두 파기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아, 이게 개발 선생님 잘 아시네요. 네. 딴지일보도 과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뽐뿌 네. 규모라면은 주민등록번호는 과거에 만약 받았다고 해도 네. 이미 파기는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사를 받아요. 이 주민등록번호 네.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딴지도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뽐뿌도 이 아마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그게 아마 해킹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사실 커뮤니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가입할 때마다 다른 아이디와 비번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더 많다란 말이죠. 네. 사실 대다수가 비슷한 아이디와 비슷한 비번을 쓰다 보니 지금 190만 명의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만약에 다른 사이트에 적용될 경우 그 2차 피해가 굉장히 또 심각할 수 있다. 네. 뭐 이제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네. 네. 실제로도 이제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안 된다라든가. 그렇죠. 네. 또 이제 로그 기록에 이제 다른 IP 주소에서 로그인 시도 횟수가 여러 네. 차례 이제 감지가 됐다는 걸 이제 확인했다는 유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대체로 좀 유저들이 제일 화를 내는 게 왜 잘못은 운영자가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 그 수고는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저도 이거는 좀 약간 화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또 자기가 어느 사이트를 가입했는지도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한두 개의 사이트도 아니고 뭐 요즘에는 수십 개의 사이트를 이제 회원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트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비밀번호를 다시 바꾼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수고거든요. 아, 그럼요. 그것도 190만 명이면. 네. 아마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70만 명 될걸요? 아, 그러게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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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네. 사태가 터지고 이거를 그 뽐뿌 사이트 메인에 어떤 공지 팝업이나 공지를 네. 올린 게 아니라 그 네. 사이트 안에 있는 공지사항 메뉴에만 이제 글을 올려서 전체 회원들이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명징하게 이렇게 드러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렸겠는 거죠. 이게 또 네. 해킹당한 사실을 사용자들이 네. 이제 인지하게 된 계기가 좀 재밌어요. 해커가 게시판에다가 네. 밝혔어요. 아, 그거 봤어요. 네, 자기가 해킹을 했다고. 그 후에 아마 이제 뽐뿌가 해킹한 사실을 시인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뽐뿌도 해킹 사실을 그때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마 해킹을 당하고서도 해킹당했는지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기초적인 SQL 인젝션 공격이라는 SQL 인젝션이요? 예, 예. 방법으로 해킹을 당했는데요. 네. 예. 옛날 얘기인데 딴지도 옛날에 이걸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뭘로 당했는지 몰라요. 아, 당하게 네. 당했어요. 네. 대차게 당했습니다, 단체로. 네. 장난 아니었죠. 네, 2011년도에. 네. 2주 동안 할 일이 없었으니까. 사이트가 안 열려,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네. 이게 좀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국내 많은 대형 사이트들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네. 제로보드라는, 예, 최종 네, 제로보드 네. 4버전이라는 그 게시판 네. CMS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로보드 4버전이 이제 워낙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고 개발이 추가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보안의 취약성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좀 그 취약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게시판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거기다가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네. 해커들이 이 취약점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장점으로 그 취약성을 발견하는 것도 빠르죠, 물론. 그래서 고치는 것도 물론 빠르다는 게 오픈소스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일단은 일종의 네. 그 집단 지성이 적용될 수 있겠구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제로보다 사는 어쨌든 개발자인 제로라는 분께서 네. 또 보안 취약성 문제 때문에 이제 사용을 그만할 것을 권고했던 적이 있을 정도의 아, 이제 그런 게시판 너무 오래, 굉장히 오래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딴지도 네. 한때 제로보드를 썼던 것도 같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된 데가 SLR 클럽과 네. 이제 그 뽐뿌 아, 대표적으로 제로보드 4로 개발이 됐었고요. 딴지도 과거에 제로보드 4로 아마 구현이 됐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이,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XE라는 네. 이제 같은 분이 개발을 한 건데 XE라는 요즘 나온 네. CMS 프로그램이 있어요. 딴지는 이 XE라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네. 뭐 일베 같은 사이트도 지금 X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XE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보안에 대한 대비는 좀 쉽죠, 아무래도. 제로보다는 네. 좀 낫겠구만요, 그러면. 맞죠. 네. 이렇게 제로보드 4 버전을 기반으로 이런 대형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은 어차피 그 순정 그 상태로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네. 막 회원 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이러면 네. 충분한 개발 인력과 사실 보안 인력이 필요해요. 네. 이런 취약점을 발견하고 고치려면. 네. 근데 아까 나온 기사를 보니까 190만의 회원을 관리하는데 딱 3명의 보안 책임 담당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190만 명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뽐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그냥 보안에 대한 투자라는 게 네. 겉으로 굉장히 티가 안 나는 그런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건 제가 알 것, 잘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네. 뽐뿌라는 이 사이트가 네.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예요. 네. 근데 미니멀한 디자인에 기능들이 굉장히 훌륭히 잘 구현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네. 좀 이렇게 역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뽐뿌가 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사이트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많은 수익을 내는 네. 굉장히 상업화된 사이트인데 그 수익으로 왜 이제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기존 이제 사용자들의 그 원성과 반발이 좀 작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딴지가 좀 보안이 또 좋다는 그런 소문이 그렇게 들었어요. 네. 예. 그러고요. 사실 제가 좀 흘린 것도 있는데. 예. 사실 그렇다면서요. 예.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도 네. 딴지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해서는 예. 보안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MS에 내는 돈이 얼마나 지금? 네. 예. 딴지의 시스템은 저희 회사에서 딴지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기관과 거의 흡사한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거기에 보안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덤으로 딴지도 네. 같이 이 보안 검수를 받고 있는 그러네요. 효과가 있어가지고 보안에 대한 거는 좀 철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네. 과거에 저희가 대차게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당하면 진짜 망한다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뽐뿌라는 사이트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해킹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일방적으로 뭐 해킹을 자기가 당하려고 애를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도 해킹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해자가 따로 있는 일종의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뽐뿌라는 사이트가.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회원들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뭐 물론 기분이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 경험으로서는 저희가 그때 대차게 한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히려 도와주시기도 하고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물론 저희가 그때 제가 딴지를 퇴사를 결심을 사실 했었어요 그때 그때 그 해킹을 당해갖고 한 11년치 DB가 다 나갔을 때 저는 그때 퇴사를 진짜 결심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때 이제 뭐 사이트가 돈을 못 벌고 월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름 자기 콘텐츠들, 생각들, 뭐 역사들, 혹은 뭐 뻘글도 많았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제가 다 날려먹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뭐 이제 퇴사를 하려다가 퇴사를 안 한 이유는 저거였어요.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일을 했다 보니까 네. 그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저는 제가 그때 퇴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일을 하게 되긴 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네. 해킹 사태를 당하면 어쨌거나 운영자도 어느 한편에서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많은 뽐뿌분들이 뭐 망명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사이트를 아예 탈퇴를 하겠다 뭐 그런 러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그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네. 운영자에 대한 반발과 이제 배신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해킹을 당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신의 아이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로그인이 되면 예. 뽐뿌 안에 무슨 그 보험 설계에 관한 그런 클럽 같은 게 또 있어서 예. 거기서 상담 같은 걸 또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아. 아니면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걸 구매할 때 어떤 그 정보 아. 쪽지를 보냈던 정보 같은 게 좀 남아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혹시라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자기가 아. 지금까지 활동했던 그 개인정보 쪽지부터 시작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지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회원들 간에 네, 네. 회원들 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교환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구만요. 네,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이제 볼 수가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아까 편집장님께서 이제 저희 딴지도 이제 해킹을 당했을 때, 네. 어떤 사용자들이 그동안 썼던 글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컨텐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스르륵 사태 때도 그렇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운영자에 대한 반발이나 그 배신감을 느끼고 그 떠나올 때 네. 자신들이 썼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정말 노력하고 시간을 내서 공들여 썼던 콘텐츠들 네. 이게 이 사이트에 남겨놓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게 이익을 주고 싶지 않다. 내 콘텐츠를 너희들이 이용하고 아무튼 자기가 만든 예. 라는 그런 부분과 이제 예. 그런 개인정보 자기 그런 기록들을 좀 지우려고 스르륵 때도 그렇지만 이번 뽐뿌 때도 자신이 썼던 전체 글을 삭제하는 기능을 네. 운영자들이 좀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면 아. 시간이 좀 지나고 그걸 할 수 있다던가 그 어떤 조금 더 콘텐츠의 질이 높은 쪽에 있는 글 같은 경우는 수정 버튼이나 아. 이제 그런 버튼만 남아있고 아. 삭제가 지금 안 된다고 해요. 나는 다 삭제해 먹어갖고 그만둘러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네. 사이트에 어떤 분노에서 네. 운영에 대해 분노해서 탈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탈퇴를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썼던 이제 글들을 네. 좀 지우 흔적들을 좀 삭제하길 원하시는 이용자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딴지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게시판이라는 곳은 그 사용자가 쓴 게시글 네. 그게 이제 그 콘텐츠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네. 어떤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거의 대부분의 게시판 관리자들이 일괄 삭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사실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희는 지금은 탈퇴하면 다 없어지죠. 아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거를 뽐뿌는 대충 제가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예.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사실 삭제하는데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네. 물론 귀찮기는 해. 그런데 예. 이게 뭐 서버에 뭐 엄청 부하를 준다거나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막을 이유는 없어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이게 저작권의 문제나 이것도 사용자가 원한다면 지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죠. 예. 이제 아마 노골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또 많이 분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뭔가 요구사항을 또 잘 안 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구만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이거는 SLR 클럽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 많은 회원분들이 그 운영자들한테 단순 뭐 여시 사태 뭐 그런 거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뭐 이제 내 글을 네. 그렇죠 지워달라 뭐 개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또 쌩까면서 이렇게 또 막 일들이 발생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 비슷한 게 이제 뽐뿌에서도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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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이트 내 분위기도 이제 사람들이 아 제2의 스르륵 사태 같다. 네.
그런 현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이트 네. 내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이 갈려서 네. 아 더러워서 떠난다라는 것과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여기만큼 어떤 좀 물건을 싸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뻔뻔한 데가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싸우는 게 분란을 네. 일으키지 마라 나갈 사람은 그냥 나가라 조용히 가라 네 이제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특히나 이 뽐뿌에 그 뽐뿌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각종 뭐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그런 온라인 몰에서 네. 어떤 특가 상품이나 네. 그런 좀 싸게 좋은 물건들이 올라오는 거를 올리는 그런 게시판이거든요. 그 링크 주소랑 같이 올리는 건데 네. 네. 여기에 이제 해킹 사태 이후에 네. 이제 좀 재밌는 그런 상품들을 막 이제 그 유저들이 올리기 시작을 해요. 네. 네 어떤 것들이죠?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뭐 극세사 먼지 털이게 그런데 이제 탈탈 털렸다. 고소 작업 리프트라고 해서 무슨 사다리차 같은 뭐 그런 예. 높은 곳 작업을 할 때 예. 뭐 그런 기구인데요. 그 이름이 고소 작업 리프트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높을 곳에 장소 소자를 넣어서 고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운영자를 고소하는 그거랑 뭐 옥수수 탈곡기라든가 심지어는 뭐 콩가루 1kg 이런 것 상품도 올려놓고요. 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망사 스타킹 망사 그래서 망사 망사는 뭐지 했었는데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뭐 망사에 뭐 소자 중자 대자에서 뭐 대망을 사라 사람들이 댓글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분위기 흐리지 마라 이런 걸 왜 올리냐 지금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운영자들에 대한 비아냥 상품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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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뭐 책 같은 경우 책도 제목이 워낙에 좀 자극적인 책 네. 제목들이 많아서 뭐 이제 해킹에 대한 제목이 들어갔다거나 심지어는 네. 이제 운영자를 약간 좀 놀리는 듯한 네. 일주일만 이 책 보면 뭐 전유성만큼 한다는 그 책 있잖아요. 네. 아주 옛날 책인데 네. 이제 그런 상품들도 사람들이 올려놓고 있어요.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초보 길라잡이 이런 네, 건가요? 약간 그런 책들이 막 컴퓨터에 관한 그런 책들이 네. 초보용 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보안 좀 하라. 뭐 네. 그런 식으로 해킹에 관련된 서적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제 생각에는 뽐뿌 네. 잘못했어요. 뽐뿌 네, 운영자가 네. 많이 잘못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법적인 위반 소지도 있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일단 이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SQL 인젝션이라는 네. 공격 해킹 제로부터 4에 이 취약점이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네. 이 정도 규모 사이트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좀 네. 운영을 한 부분이고 또 이 해킹이 당해서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네. 사이트를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이 해킹의 정확한 원인과 어디까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 이 상황이었으면 아마 본인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단언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 SQL 인젝션만 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하진 네. 않습니다. 근데 이런 네. 상황에 서버를 닫지 않고 네. 이렇게 서버를 장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광고를 계좌하면서 네, 광고 계좌하고 네. 장사하면서 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볼모삼아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듣기에도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네. 좀 사후 대처가 미약하지 않나 뭐 좀 싶고요. 네.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또 발빠르게 사과와 네. 네. 뭐 상황에 대한 공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하는 게 정상이죠. 네. 했다고 보입니다. 네. SLR클럽은 거기가 이상한 데가 없고 네. SLR클럽과는 다르게 좀 네. 그래도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네. 뭐 해커 가 밝히지 않았다면은 뭐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뭐 파악은 됐고 그 수습 과정은 뭐 지금의 수습 과정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SLR 클럽의 사태처럼 네. 딴지에 엄청나게 많은 회원이 몰려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11일, 12일 양일간 네. 그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사용자가 20%에서 30% 이상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랬구만요. 네, 실제로 많이 오시긴 오셨었구만요.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네. 회원 가입자도 지금 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을 모두 활동하시던 분들이 네. 이제 몰렸죠, 저희 쪽으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그쪽 상황이 그러니까 게시판도 굉장히 뒤숭숭하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게시판으로 많이 몰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서버를 한 대 증설을 했습니다, 어제. 아, 그렇구만요. 네, 그리고 오늘 밤에도 한 대 더 작업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좀 느리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확실히 20% 30%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어, 공급이 좀 늘었어요. 지금 이미 네, 이미 많이 늘기도 했었기 네.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장사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펌프분들이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펌프라는 정체성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최저가를 지향하거나 최저가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질 않는 사이트여갖고 네. 근데 그때 뭐라 그러더라? 그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그랬나? 네. 펌프의 그걸 그렇게 철학이라면서요. 네,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최저가를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최저가를 쫓아가는 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익인 게 맞을 텐데 네.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재살 깎아먹기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또 어떤 분야에서는 생산자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딴지 마켓을 운영하면서도 은하계 최저가라는 명칭을 쓰곤 하는데 그 은하계 최저가는 사실 이제 저희 쪽 딴지가 수수료를 낮춤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은하계 최저가인 거고 저희는 그 생산자가 무조건 최저가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한다면 언젠가 또 그러면 또 세상은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희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최저가다. 최저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저희하고는 철학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지 말 거 그랬나? 맞아요. 사실 네. 좀 그런 부분에서도 네. 우려가 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딴지에 네. 보금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트에서 네. 펌프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했던 그런 정보를 딴지가 네. 제공하는 거는 좀 그렇죠.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당 두 개를 만들었는데 휴대폰하고 네. 휴대폰 당하고 펌프 당 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직구 당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그 세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펌프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을 만한 그런 클럽인데 네. 그런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저희 사이트에서 물론 네. 이루어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용자들끼리 네. 뭐 정보를 공유하고 그 해당 상품에 대해서 어디가 더 싸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정보. 그렇죠. 시장 정보죠. 그거를 네. 이렇게 네.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저가를 찾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신 분들이 그 사이트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 철학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당연히 유저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유저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거기에 그걸 제공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뽐뿌라는 게시판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뭐 삭제를 당한다할지 뭐 무슨 뭐 이용 정지를 먹는다할지 그런 식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예, 저희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스르륵 난민 때나 이번 펌프 해킹 사건 때 네. 망명을 생각하는 유저들 사이에 간혹 이런 질문들이 좀 등장을 했어요. 딴지는 도대체 무슨 콘텐츠가 있냐? 네. 약간 스르륵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나 이게 카메라 쪽이었고 네. 펌프는 이제 물건 구매에 대한 상품 정보였었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예, 언급했던 그 스르륵이나 그 펌프 같은 사이트 예. 여기에 관심사로 보일 만한 어떤 메인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딴지일보가 예. 언론사잖아요. 예. 딴지일보 자체가 그리고 다른 언론사와 애초부터 이제 급이 다른 민족 정론 황색 찌라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예, 특히나 예. 이제 예. 게시판 사찰이라든지 예. 삼겹살 테러 예. 아니면 오늘 마켓 행사처럼 이제 소통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엽기 B급 변두리 문화의 선두주자 원조였다고 합니다. 네. 아 우리 꼬미 기자가 영어 멘트 많이 좀 배우셨네요. 네, 더 해주세요 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네. 저희가 네. 이제 또 언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이기 때문에 네. 유저들이 이제 게시판 사용자들의 사는 이야기나 뻘짓거리들을 얼마든지 저희가 취재로 할 수가 있고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야한 것도 많아요. 예,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뻘짓거리나 이런 좀 헛짓거리들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전 국민 앞에 발가벗겨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네, 저희는 성능 좋은 확성기의 어떤 역할을 일단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도 있는데요. 게시판 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화가 나면 담벼락이라도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확성 기능이 있는 담벼락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들 때문에 행여나 뭐 외압이든 뭐 운영자의 어떤 횡포든 예, 그런 것들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운영자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 얼른 오라. 이런 얘기시죠? 네, 서버비만 낸다면. 네, 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네. 그래서 이 뽐뿌 사태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도 지켜보면서 그죠? 뭐 대응을 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또 아무래도 스르륵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좀 털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상처나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게 참 놀림감으로는 예, 말씀드리기가 되게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너 지금 놀리고 싶구나 사실 있더라고요 저도 당했어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게시판 그 자유 게시판에다가 아주 짧게 그냥 농담처럼 썼던 게 있는데 게시판 운영을 대한민국 운영하듯이 했다고 아 근데 요즘에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사실 게시판 운영 가지고 이렇게 무슨 망명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건 좀 너무 거창하잖아요. 사실은 약간 오바 같고. 근데 워낙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운영자의 횡포. 네, 그 관리자의 갑질. 네. 그게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모양새를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어떤 배신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증폭하는.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많은 분들 저희 게시판 통해서 좀 위로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결국 영혼 멘트네. 뽐뿌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 모양새로는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는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예, 이런 부분은 단순히 뭐 저희가 많이 오게끔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닐 테고 왜냐하면 기존 그 게시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네, 잘 안 맞는 네,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단순 그냥 관리자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해 주시면 좋아요 뭐 아무리 서버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그 비용인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말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예, 사랑 7시간을 한 70시간으로 늘려요. 매달 해야겠어요, 매달. 예. 아, 근데 매달 하기는 정말 무리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직원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갖고. 예. 예, 행사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될 만큼 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쵸. 오늘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오실 거는 정말 예상도 못 해갖고. 지금 사실 밖에가 지금 막 자꾸 신경 써요. 그러네요. 어, 예. 예, 이게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녹음한다고 일단 한 서너 명 이상이 지금 그 행사 인력에서 빠져갖고 지금 네.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본격 게시판 방송 원래는 8회차여야 하는데 예, 네. 오늘 특별편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특별편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걸 준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밖에도 막 경황이 없고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되는 대로 지금 막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전 방송보다 굉장히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저희가 섭외한 분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오셨어요. 최근에 저희 자유 게시판 공지에서 그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충격을 네. 네, 그랬죠. 네. 그 주인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아브나이 니온고를 진행하고 계시는 마사오님과 그다음에 저희 딴지일보 부편집장 죽지 않는 돌고래 부편집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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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돌입니다. 마사오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써먹더니 오늘 또 하는 거야? 예전에 그 저번 주인가 벙커 놀러 왔다가 위에 카페에서 아이스 초코 네. 주문을 하는데 어떤 묘령의 어마어마하게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어머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물뚝심성입니다. 막 그랬는데 네. 오늘은 죽돌이. 전 오늘 마사온가요 그러면? 네. 저희 그러면 죽돌님이 그 경찰 차벽에다가 그 하셨던 거죠? 별장이 이렇게 훅 들어가. 제가 그 네. 현행법. 그렇죠. 네. 현행법으로 네. 그 정확히 얘기하면 네. 공용 물건. 물건이야? 공용 물건? 네. 그 웃기잖아요. 네. 물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그러게요. 공용 물건 손상. 아, 그 국법법은 네.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거는 상관. 자범인 거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경범죄스럽거든요. 경범죄하고 손괴, 훼손 네. 차이는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예. 아. 포스터 같은 거 아무데나 붙였다.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낙서를 했다. 예. 지우면 그만이죠. 근데 예. 지우는 것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완전히 다 벗겨내고 예. 페인트질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예. 이런 건 이제 훼손 손상으로 가고 그냥 지우면 원상회복이 되는 거. 그렇죠. 물로 닦아내면 이제 주신다. 예. 그건 경범죄 10만 원 이하 그래야 되는데 예. 300을 때리더라고요.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공용이라. 공용이다. 공용 물건이라. 그리고 이제 의경 몇이 그걸 지웠대요. 두 명인가. 또 의경까지 진술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걔들 인건비. 아. 무슨 논리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또 그 그림 때문에 뭔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제가 안 입어서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저한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되게 불쾌했다거나 네. 또는 이제 법원에서 심적 타격을 받았다거나 네. 이런 진술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예, 제 앞에는 마사오님과 죽지한 얼굴의 편집장이 계시는데 원래 마사오님이 예, 올해 올 봄에 그때가 아마 그 보궐선거가 있기 직전이었었나요? 그렇죠. 예, 그래, 예,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때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 재보선 직전이었어요. 예. 약간 그 뭐 좀 민감할 때. 아, 그러니까 4월 말쯤에 4.29 재보선인가 그랬으니까. 네, 예, 재보선 전에. 예, 그러니까 예. 4월 18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이죠. 예, 예. 그때 이제 트위터 성에서 어떤 이미지 사진 때문에 네. 굉장히 논란의 주인공이 됐었잖아요. 네, 전 예.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어떤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다 보면. 예. 정말 별거 아니구나. 아. 네이버 예. 댓글 1위? 아. 9시 뉴스도 있잖아. 공중파와 예. 종편. 예. 그리고 중앙 3대 일간지. 예. 뉴스를 장식했기 때문에. 예. 그랜드 슬램.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소소해 보이고. 아.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별로 그다지. 예. 그러니까 다 덧없어 보이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네. 좀 하드가 남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이걸 얘기를 잘 앞뒤를 모르시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마사오님이 경찰차 외벽에다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그림을 그려갖고 지금 이것도 재판을 받았던 과정을 말씀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네. 그 제가 이제 만화가 출신 아닙니까? 그쵸, 예. 네. 저의 만화가 선배. 네. 아니, 현직 만화가 모 씨가 그걸 보더니 야, 여기에 눈을 표현하는 점 두 개만 찍으면 만세를 부르는 해맑은 아이의 표정인데. 아, 맞아요. 눈 적 두 개만 찍지. 네.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하기를 불미스러운 그림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마사오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공권력에 대한 그 어떤 심각한 저항, 진지한 그러니까 저항이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제가 그 직후에 떠들었던 얘기는 DJ가 유훈으로 남겼듯이 안 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예. 그것을 이제 쌍욕을 해가지고 이제 부당한 공권력 그러니까 예. 경찰 차벽이라는 위헌 판정을 받은 예. 경찰 차벽이라는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의미로 예. 조롱과 야유를 실어 보냈는데 예. 그것을 뭐 발기할 수 있다 민중도 발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아니 발기까지는 그걸 그렇게 예. 표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큐트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사이즈도 조그맣고 아.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점만 두 개 찍으면 해맑은 아이가 만세 부르는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되게 귀여운 예. 글쎄요. 그래서 이제 크다 발기 뚫고 나가자 이런 역동적인 이미지보단 에게에 가까웠거든요. 아. 그래서 니들 그 네. 부당한 공권력은 요 모양 요꼴이다. 라는 이 정도 대접이 알맞다. 그러니까 뭐 때려 부시고 네. 불 지르고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네요. 그 유럽에서 왜 그 젊은이들 시위할 때 막 다 때려 부시고 불 지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대접도 아깝다.
니들은 난 요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걸 실어보는 거죠. 좀 실망했어요. 아, 왜요? 전 그때 기사하고 뉴스 보고 마상호 네. 님이 캔 스프레이 같은 거 갖고 크게 이제 이렇게 그렸을 줄 알았어요. 아, 예. 사인펜 같은 걸로. 저기 뭘로 그린 거였죠? 그 매직펜. 매직펜? 네, 아, 네. 네. 번데기 하나 그려놨더라고요. 번데기 하나. 그 전직이 국제운송이었기 때문에. 아, 네. 거기 이제 테이핑을 하고 박스에다가 아. 매직으로 그 번호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차에다 그 가방에다 늘 들고 다니고. 예. 네. 간혹 가다가 그때 네. 이제 시위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간다 그랬더니 네. 아, 부끄럽습니다만 팬들이라고 자칭하는 네. 세력의 실존해요.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만나고 싶다 현장에서 간혹 그런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가방이라든지 연습장 심지어 이제 네. 티 같은 데다가. 사인. 매직으로 사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 챙겼었죠. 그러다가 지나가는데 버스가 버려져 있길래. 그것도 있지. 제가 아무리 그래도 간땡이가. 그쵸. 막 앞뒤로 정경들이 둘러싸있는데 내가 헤헤헤 가서 그런 정신이 나간 짓은 안 하고. 그죠. 몰래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 버려져 있었어요. 네. 방 다 뚝해져가지고. 네. 이미 뚫려가지고. 아. 사람들은 광화문에 진출해 있고. 제가 그린 버스는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다 털려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방치돼 있었는데. 널브러진 버스. 네. 거기에다가. 차벽에다가. 네. 에라이. 이렇게 한 거지. 제가 무슨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그 사건 이후에 많이 혼란이 났죠. 그쵸. 그러니까 반도의 네. 뱅크시가 되려면 네. 좀 뭔가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렸어야지. 네. 너무 해맑은, 네. 너무 간단하고 조촐한. 그러니까 너무 가녀린 네. 느낌이랄까요? 뭐. 네 그림 실력에 비해서 네. 스케치가 너무 형편없었다. 그러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네. 이걸 경찰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귀엽고 네. 이걸 무슨 뭐 민중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네. 네, 그 양쪽으로 욕을 먹게 되는 것 같죠. 다음에는 좀 크고 아 그러게요. 네. 이왕 그리는 거 힘줄도 들어가고 그렇죠. 힘센 그런 네. 털도 좀 있고 네. 화난 그 울분을 표현하는 예 네, 그렇죠. 눈물도 네. 흘리고 네. 네. 그런 네.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네. 또 네. 어떤 부당한 공권력이 불의하게 네. 이렇게 나타난다면 저는 그리고 다닐 거. 그러면 또 전화를 듣고 여기 시위장에 나가서 네. 예, 널브러진 경찰 차벽을 일단 수비를 한 다음에 네. 네, 거기다가 네임펜으로 다음에는 이제 사진 따위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생중계로 아 그렇죠. 예, 네, 그려가는 과정을 네, 밥 아저씨 있잖아요. 네, 참 쉽죠 이래가지고 네. 말풍선 같은 것도 그렇게 그렇죠. 넣어서 네, 네. 말도 좀 하고 네. 네. 그런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예, 네. 네, 아무튼 지금 참 농담처럼 말을 했는데 별게 아닌 거를 했는데 인생에서는 정말 굉장히 거대한 사고를 맞았던 네. 직장을 이뤘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거. 네이버 댓글 이제 공중파와 네. 정치. 지금은 또 당 대표님이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네. 아, 안타까운 건 아니구나. 네. 아, 안타까운 건가, 내 입장에서는? 제가 사의를 표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편에서 그런 이미지와 겹쳐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모시던 전 사장님이 이렇게 예. 막 뿌려지니까 그분이 진보당 지금 현재 당 대표님이신 심상정 예, 심상정 의원님 대표님이시죠. 예. 제가 모시던 사장님인데 예. 주군인데 그렇죠. 게다가 아무튼 그 진보 세력에 굉장히 수장 역할을 네. 하심과 동시에 네. 또 결정적으로 또 여성분이시라는 거 그렇죠. 제가 뭐 시위를 나가서 어떤 뭐 헬멧을 뺐거나 예. 어떤 여타 폭력적인 걸 했다면 그렇죠. 좀 얘기 색깔이 달라졌을 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은 뭐 어쩌면 예, 네, 뭐, 위대한 마사오가 뭐, 됐겠죠. 그래서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있고 네. 한 몇 달 후에 최근에 네. 이제 그 전 사장님께서 원내 대표에서 다들 예상하기로는 이제 노회찬 전 대표에게 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뚫고 역전 막판 대역전극으로 당 대표가 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소한 그리고 또 큰 그런 네. 성공들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제 주위 지인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예, 예. 마사오님 측근들이 예. 사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역시 인사가 만사다. 아.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고요. 당시 네. 마사오님이 이제 그 심상정 그때는 대표님이 아니었고 네, 원내대표였습니다. 아, 원내대표였어요. 네. 원내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거죠. 네, 공보비서였어요. 네, 공보비서. 예. 네. 경찰차별에 공보를 했죠. 누굴 성추행한 것도 아니고 네. 성추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버스에다가 그림을 낙서를 하나 그렸는데 이제 그게 조선일보 막 TV조선에 막 보도가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직장까지 잃게 되고 직장뿐만 아니라 그 신념을 가지고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 정치 철학마저 그런 고생을 하셨던 분이 지금 예 마사오님 앞에 와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그 김창기 부편집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아, 제가 두 분을 네. 잘 몰라가지고 아브나이니온코를 이제 파일럿부터 조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여자 꼬실 때 술에 약을 타는지. 안 됩니다. 그럴 리 없죠. 네. 네. 아 근데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네. 요새 네. 그 트위터라든지 SNS에서 분위기가 그 여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 네. 저는 그때 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여성들을 혐오하는 네. 혐오 발언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 왔고 아,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네. 의미에서 여혐 발언이나 이런 여혐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분,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찬성을 합니다. 예. 적극 지지하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서 우리가 첫 방송이 언제였지 그때 2013년 뭐 아무튼 그 2013년 언제 5월 달인가 그게 첫 방송이었는데 예. 예. 그걸 지금 튼다면 아 지금 프로레님 얘기 듣고 말씀하셨군요. 예. 우리는 그때는 제가 창규를 그 죽돌이를 놀리느라고 그 얘가 또 없는 근거로 지연해서 저를 공격하니 저도 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서 공격한답시고 한 게 넌 술에 약을 차지 좀 마 이거였는데 그러네요. 듣고 보니 맥심 표지랑 비할 바가 아닌데 맥심은 양반이지. 네. 만약에 그 첫 방송을 지금 준다면 네. 네. 이거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 둘은 아, 특히 저는 네. 제가 그렸던 그 경찰 버스에 네. 제가 이제 그려져 너 너덜너덜해지지 않을까 네. 점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아, 이번에 이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색깔을 달리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지은 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김창규 이 방송을 그 들으시는 분들은 딱 생각나서 예, 기존의 딴지 콘텐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 거라 김창규 편집장은 지금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된 지가 입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그 온라인 기자로 활동했었죠. 예, 2009년 말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장님 뵈면서 예. 정확히 들어온 거는 2010년 초에 들어왔죠. 아예 예.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때는 이제 기자였죠. 그냥 온라인 기자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 관련 기사들 뭐 이제 그런 것들 패러디도 있었고 그 정치 관련 기사들의 특화를 보여갖고 저랑 몇 번 미팅을 하고 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하다가 이제 아예 입사를 했었죠. 그때가 예. 2010년도. 예. 이제 그럼 벌써 한 5년 정도가. 그렇죠. 5, 6년 뭐 이제 지났죠. 예. 예. 김창규 기자가 쓴 기사들 지금 기억나는 것들 뭐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들로는 이제 필리핀 관련 사건들을 취재했었던 예. 예, 이거는 이제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도 많이 그 취재 소스를 가져가서 방송을 따로 만들기도 했었던 예. 예, 뭐 홍석동 납치 사건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냥 뭐 취재로 조금 많이 알려진 거는 그 편집장이 말씀하신 홍석동 납치 사건이랑 그다음에 네. 그 전에 이제 김규열 선장 사건 그렇죠. 김규열 선장도 이제 필리핀 쪽에서 일어나던 일종의 범죄 사건이고 예. 그게 내국인이 잡혀 있는데 예. 필리핀 주재로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별 어떤 노력을 못 하고 있었다. 예. 뭐 이제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감옥 안에서 나온 다른 분이 이제 자기는 오랫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예.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지금 뭐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제보를 예.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김창규 기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굳이 그 직책상에 한번 빼고요. 그냥 기자라고 제가 통칭을 할게요. 김창규 기자는 사실 딴지 내에서 그 취재 전문 기자였었어요. 각종 그 취재를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 딴지에는 취재 기사가 별로 없었는데 김창규 기자는 누군가가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아무튼 끝까지 다 들어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본인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늘 진실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헛수고를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취재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대표 취재 기자죠. 좋은 분이네요. 네. 근데 아브나이니 연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예. 네. 네, 아무튼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에인가요? 이제 예고 영상을 내보냈고. 예. 시즌 2를 예,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죠? 지금 첫 번째 녹음은 마사오 님이랑 얘기한 게 9월 17일 날 네. 첫 아. 녹음을 하고 편집장님이 9월 20일 날 이제 라디오 개편하면서 예. 그때 같이 올리기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예. 예. 그런데 예고편은 나왔네요. 예고편은 굉장히 막 그 진지해 보이던데. 아, 그 예고편을 만든 것도 사실 이걸 다시 시작하게 된 게 마사오님이랑 이제 전화를 해서 형 양꼬치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꼬치 먹으면서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사오님한테 던지면은 네 그냥 항상 오케이라고 그래요 뭐 뭐든지 말 되게 웃기게 한다 아니 뭐 우리 다시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두 남친이 자니 뭐 문자 보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양꼬치 주면서 술 먹다가 찜따오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아 그 아브라인 연구 예전에 형이랑 했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 다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냥 항상 시작은 이랬어요. 지금 손도 잡고. 아, 참고로 시즌 1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시즌 1 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때 이제 그 기록들을 저기 예고 영상에서도 보여주셨었는데 예. 그 당시에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5시간 만에 예. 팟캐스트에서 1위를 했었다. 예. 사실인가요? 예, 그때 교육방송에서 예, 그때는 완전 1위로 올라갔었어요. 1위로 올라가서 한 몇 주였죠? 한 5, 6주, 7, 8주 동안 계속 교육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합 1위. 예. 아, 1위를 했었죠. 대단한 방송이었군요. 몰랐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뭐든지 네. 새로 나와서 약간 좀 신기하다 싶으면 순위야 뭐 아 그렇죠. 좀 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장기로 아. 유지가 되느냐. 그렇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힘들죠. 네. 또 그때는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딴지 라디오라 그러면은 네. 또 이제 낙곰수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때는 또 이렇게 편집장님이 딴지 라디오를 관리하셨지만 나오는 방송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웬만한 거는 처음에 1위를 치고 올라갔었죠. 어. 예,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순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말 제가 네, 여러 번 했었죠. 네. 게시판 방송하면서도. 네. 네. 저도 그 순위는 그 의미가 없고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건 뭐 맞받아 기사를 실건 댓글을 안 봐요.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기사를 쓰던 뭘 하던 올려놓으면 네. 제품을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엔 어떤 평가를 하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AS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시즌 1에서도 네. 네. 그 태용 PD가 그 게시판 관리라든지 이메일 받고 답변해야 될 거든 다 맡겼거든요. 아. 그 친구가 다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봤었어요 댓글을 그때 예, 처음 예. 두 번 세 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귀찮아서 안 들어갔는데 예. 처음 봤을 때 딱 댓글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그 평가가 약 빨고 한다 얘들 약 빨 방송이다 약 빨고 만든 방송이다 그게 이제 첫 댓글이어서 예. 아 그럼 방향은 일단 잘 가고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신중하게 아. 몸살이면서 교육방송으로 진지하게. 그렇죠. 그럴 나이가 됐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점을 한번 찍고 보니까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그 방송이 그런 식으로 나갈지 몰랐었어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편집장님 일본어 방송을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편집장님이 오케이 한 다음에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런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마사오님밖에 없었죠. 이제 그렇죠. 예. 사실 평소에 되게 장난을 많이 쳐요. 전화할 때 맨날 무슨 여기 사기 눕긴데 뭐 이상한 뭐 아 여기 뭐 신문 구독하라던가 뭐 여기는 지금 막 노래방인데 지금 외상값이 밀려서 갚으라던가 막 이런 거 사귀는 거 맞잖아. 맨날 통화하신대. 예. 그런 걸 하면은 형이 이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예.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되게 잘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방송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첫 방송은 7시간 정도 녹음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진짜 고생했었죠 그때. 네. 처음에는 좀 더 교육적인 좀 더 정통의 방송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방송을 그런 식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된 거는 이제 전적으로 네. 네, 바사오님의 영향이 크죠. 아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시즌 1을 하다가 김창규 부편집장은 김창규 기자는 방송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었죠. 그렇죠. 제가 12회까지인가 하고 그때가 아마 네. 한창 납치 사건이랑 겹쳐 있을 때로 기억합니다. 아, 홍석동. 예. 아 그야말로 좀 진지한 취재랑 맞물리면서 예. 약간 그 장난스러운 듯한 방송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나 보네요.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저도 이렇게 사람이 한쪽에서는 그때는 이제 또 딴지일보에서 지금은 독립되어 있지만 다른 방송에서 네. 이제 그런 거라고 기사는 그런 걸 쓰면서 또 한 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제가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방송의 스토리상에서는 자기가 터졌다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이런 걸 저 시즌2에서는 네. 전 지양할 겁니다. 성기가 폭발했다. 네, 이렇게 표현해요. 교황청에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붙였다고 그랬나요? 시체가 안지도 있죠. 아, 그래. 그렇구만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공개 방송하고 네. 이제 죽는 걸로 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초호기도 나오고 네. 뭐 이제 여성 진행자분들이 투입이 되고 그랬었죠. 네. 쉽게 얘기해서 웃음 박수 기계였죠. 아, 그렇죠. 분위기 띄워주는. 초호기라는 이름도 네. 그 기계의 네이밍. 초호기, 1호기, 2호기. 사람이 아니라 네. 기계처럼 웃음과 박수. 이런 병풍 역할이었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나가고 나서 그 중에 네. 한 명이 이제 초호기가 네. 이제 진행자로 나서게 된 거죠. 그게 벙커 게리온이라고 해서 아마 좀 되게 예민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때 네. 박수를 치고 옆에서 웃었던 분이 그 초호기라는 분은 저희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분이고 네. 또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새로미 PD였고 네. 그리고 또 항상 또 밤까지 남아서 이제 고생했던 이제 로라라고 슈퍼에스타 K에서 지금 네, 진행하고 있는 슈퍼에스타 K 진행자 예. 네.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남아서 맨날 이제 박수 치고 또 웃어하면 웃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많은 분들을 발굴했었네요. 네. 그때 그럼 여성분들을 약간 도구화했었죠. 도구화했는데 그 도구화가 어떤 그 채찍이라든지 다른 어떤 도구가 아니라. 검열로도 우리는 썼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폭주할 수 있으니 편집하려면 네. 여성의 감수성으로 아 이건 더럽다. 이건, 너무 더럽다. 이건 아니다. 이건 불쾌하다. 라고 지적질을 하면 자를 테니까 편집할 테니까 니들이 앉아서 웃지만 말고 검열에 그렇죠. 제대로 들이대고 생각을 해라. 지들이 더 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브나인 연구가 사실 처음에 런칭돼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컨셉, 파격적인 소재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뭐 방송이 그렇듯이 좀 이렇게 침체가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초호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맨 처음 멤버가 다시 시즌2를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개발순애님이 그렇게 그 아브나인 연구 팬이었다고. 아, 예, 저. 굉장히 애청했습니다. 왜요?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랬죠? 아, 재밌어요. 네. 원래 제가 병맛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개발수님이 그때 네. 끝나고 나서 네. 개발수님이랑 이렇게 문자를 자주 하거든요. 업무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네. 계속 아브나인 이용고 다시 하라고. 아, 제가 최근까지도 아. 아브나인 이용고 계속 다시 하라고. 진정한 팬이었구만요. 네, 계속 그랬고. 네. 아, 그때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아브나인 이용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딴지 라디오에 나오는 방송을 첫 방송만 듣고 나머지 방송들은 잘 못 들었거든요. 이제 다른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이 그렇게 뭐 병맛의 재미가 있었나요? 그 산으로 가는 스토리와. 아. 네, 되게 어이없는 네. 스토리에. 그 뻔뻔하게. 네, 뻔뻔한 그 스토리와. 네. 그 교육방송이라고. 아. 그 끝까지 교육방송이라고 네, 기대를 어떤. 그래서 또 교육을 해요. 일본어에 대해서. 아, 하긴 네, 하고요. 뻔뻔하다 갑자기 급 진지해져서 이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전 그때 당시에 그 포맷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에서 좀 무거운 주제들이 그때 사실 많았어요. 시사적인거나 네. 뭐 대부분의 팟캐스트가 네.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저는 굉장히 그래서 재밌게 들었어요. 아, 팬들 많았어요. 실제로 네. 벙커에서 그 팬 미팅 같은 것도 했었죠 그때. 공개 방송을 네. 했죠.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그때 막 노래하고 그랬었죠.
뭐든 이상한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했죠. 그러게요. 첫 번째 공개 방송할 때도 저희는 항상 이제 계획이 없으니까 마치 지금 예고편 만들어 놓고 아무 계획도 없듯이 공개 방송 때도 사실 그 전날까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형이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기 남아서 혼자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말린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했잖아요. 첫 번째 공개 방송에서 했죠, 그거는. 아니요, 첫 번째. 아, 첫 번째에서 했었나? 네. PD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노래를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반대하진 않고, 그 공개 방송 전날, 밤에,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여기 벙커에서. 아무도 없는데, 밤 11시에. 태호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불렀었어요. 아. 그리고 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말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말려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해서 끝내 부르고 말았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때 만화 주제가 저 신밧대 모험 불렀죠. 한번 할까요, 여기서? 그리고 참 생각난다. 그 죽돌 기자가 그랬는지 그 태용 PD가 그랬는지 둘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지 까먹었는데 파일럿 나온 거, 그거를 너울이 편집장께서 듣고 평가 한마디 하신 거를 저한테 전해줬었어요. 아, 뭐라고 그랬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브라인이 온 거 첫 회 파일럿을 듣고, 아, 부끄럽다, 야. 내가 다 부끄럽다, 이랬다 그러셨다고. 아유, 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편집부에서 맨날 편집장이랑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송을 들려드린다는 게.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희가 요즘 그렇거든요. 그, 여기 김창규 기자는 알지만 제가 방송을 지금 거의 처음이죠, 아예. 직접 이제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어갖고. 요즘 하면서 저도 많이 괴로워요. 편집장님 항상 좀 기획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직접 방송을 진행하게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송 진행을 꽤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무슨 뭐 라디오니 뭐 DMB 방송 한참 유행할 때는 그 TU라는 데서 한 1년 반 동안 거의 매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섹스 인 더 시트라고. 누가 누구한테 사야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저희 편집장님은 남로당 당수였습니다. 네, 그때 그것 때문에 무슨 이제 DMB 쪽에서 이제 뭔가 파격적인 성인 방송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나름 이제 스카웃이 돼갖고 한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마사오님 심정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버스에다 그런 거 안 굽니다. 제가 그 이런 느낌을 받아요. 버스 그 사연. 그것이 저 인생의 어떤 클립토나이트 같은. 누가 나랑 언제 붙을지 그 카드만 내면 저는 깨갱해야 하는. 토르리님 정말 뭐 궁금한 거 안 계세요? 아, 저는 미노루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죽돌님께 꼭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왜. 맞다, 그 미노루님. 미노루님이 정말 애정하는 두 분이잖아요. 그러게요. 저번에 편집장님한테 잘 받았습니다. 내용물이 뭐였어요? 미즈나레이 친필 사인이 있는 DVD하고요. 아, 그 다음에 치보미 친필 사인이 있는 포스터. 아, 그게 이번에 그 예고편에 나왔었죠? 네, 포스터가 나왔죠. 네. 펼쳐 보이는 거. 맞아요. 그거를 저희 게시판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이죠. 그때가 5회였나요? 그 민노루님이 마사오님한테 직접 드리고 싶다고 했던 거를 제가 받아놓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그게 되게 표현이 인상 깊었는데 그거 받고 이렇게 제가 아 형 이게 뭐야 나 별로 뭐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형이 뭐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했었어요. 뭐 팝 계통에서는 팝에서 내가 마돈나라 그랬나? 그러니까 마돈나인가? 아, 뭐 예, 엄청난 사람의 친필 사인드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신 그건 잘 몰라요. 제가 뭐 비욘세, 아, 비욘세 정도 되면 되겠다. 그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그 친필 사인이다. 뭐 이 정도 급이니까. 그 뒤에 이제 뭐 민호루님이 워낙 컨텐츠가 훌륭하니까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아브나인 이용고에서 이제 진행자인 마사오님의 그런 상황을 다 설명드렸대요. 그분한테 그 AV 배우한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러니 아브나인 이용고 시즌2를 이제 개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설명드리고 그분한테 직접 사인을 받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들었죠. 그 위즈나레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잘 됐으면 좋겠다.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말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일본의 유명 AV 배우예요. 포르노 배우죠. 그분한테 가서 사인회를 할 때 저 바다 건너 현해탄 건너 한국에 마사오르네가 있는데 버스 뭐야 그게 그걸 이미 다 설명했어 그거를. 그런데 그걸 듣는 미즈나레이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아, 정치 사범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범이어가고 참. 네.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 아무튼 그 상황을 제가 듣고, 민호롬님께서 미즈나이레일한테 다 일일이, 쭈보미한테도 네. 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화이팅 메시지를 받았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 있잖아요. 참, 만감이 교체한다. 고맙기도 고맙지만,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뭐 이런. 아, 그래요? 예,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루 얘기 나와서 말인데, 민호루님이 이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어떠세요? 뭐 시즌2에서는 혹시 뭐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초대해서. 네. 말씀을 나눌 수는 있겠으나. 수는 있겠으나가 아니라 꼭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아, 예, 예. 전 몰랐는데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라 그래서. 아 맞아요. 그 촬영한 곳을 동선을 다 따라다니면서 예. 사진 찍은 그 인증. 맞아요. 프레임도 거의 예, 뭐 예, 일치하게. 예. 예, 예. 그분이 동일인인지 전 몰랐거든요. 네. 예. 예. 어떤 범법 불법적인 일은 안 했죠 그분이? 아... 아니요 했어요. 네. 네. 비슷한 계통의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과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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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그 실전을 뭐, 하는 분이죠 이제 확 뭔가 이제 가까이 느껴지는데 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가 많으니까 당연히 네. 그런 그 덕력 중에서도 최고라고 치는 그 행동력. 어 그렇죠. 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니까. 어 예. 분석력도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을 일단 모시고.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자리는 응당 가져야겠고 네. 그런 전문성은 오히려 저희가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리온고 전체 컨셉의 네. 이야기 구조상 네.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정기적으로 네.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야말로 딴지스들을 상대로 딴지스들을 청취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민간인, 네.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일반인.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갖고, 뭐,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저 이 방송을 한번 녹음을 네. 하면은, 네. 자기 목소리가 나오면은 사실 듣기가 되게 뭐 괴롭지만, 네.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까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주 다 세세하게 잘랐어요. 아. 사실 마사오님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뉘앙스 하나에 막, 뭐, 아, 뭐, 네. 뭐, 뭐, 아, 뭐 이런 거를.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해야겠죠. 그거 뭐 하나의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방송이 나왔던 네. 게 다 네. 이제 생이 아니거든요. 정말 위험한 부분들은 또 따로 따 이제 창고에 아.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다 버리진 않고 예, 다 이제 모여 있습니다. 아마 폐기된 분량이 방송 나간 부분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게시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생각해도 네. 게시판 유저들하고 잘 맞는 콘텐츠 같아요. 네, 아주 잘 맞아요. 네. 어차피 다 변태들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 아는 분 중에 트위터에 네. 그 닉은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저 양평에서 축협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예전에 딴지하고 같이 딴지 마켓에 예. 한우를 예. 최저가로 입점하는 그 문제로 예. 그 딴지 측과 그분이 그 논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추석 때 한 몇 년 전이 한 2, 3년 전에 예. 추석 때 양평 축협 한우 예. 최저가로 대화를 하고 진행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 그 조합장님한테 딴지 일부러 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마켓에 입점하는 걸 추진해 봅시다. 네. 제가 컨펌을 받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근데 그 조합장님이 딴지 일부? 네. 그 반사회단체 아닌가? 반사회단체. 예. 저는 이제 그 우리 딴지스들 이외에 대한민국 사회 일반의 네. 시각이 정상적인 평상 예, 그 예. 평균적인 시각이 그렇지 않은가. 예. 그래서 그런 정치 성향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예. 근데 지금 그 자개 그분들 변태라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예. 그분들의 성향은 예. 제가 아직 솔직히 못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고 아브라함 리온고 예. 시즌 2가 오픈됐을 때 예. 솔직히 그렇거든요. 솔직히
지들이 변태래 받자. 네. 무시하는 거야 지금? 자괴를 무시하는 거야? 과연. 그러니까 제가 자괴를 안 해봐서 네. 거기 들어와서 놀질 않기 때문에 네. 솔직히 분위기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에는 네,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변태래 받자. 네. 감히. 네. 미노루가 있는 자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몇몇 특출한 분 빼고 평균적으로 미노루도 사실은 자개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네. 원래 하긴 그 전부터 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네. 기대 이상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만만치 않은 변태들. 그러니까 저는 니들이 스스로 변태라고 하지만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과연 그런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태력이 굉장히 높은지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마사오님이랑 같이 저희 청취자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듣나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우습지만 네. 사회 지도자층 리더 이런 분들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또 전문 계통 이런 분들이 네. 의외로 네, 많이 들어요. 또 가보면 이제 예, 취재 일 때문에 가보면 이제 PD 수차 PD님이나 그것이 하고 싶다 PD님이나 무슨 네. 애 들어보면은. 다 아브나인 연구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서 마사오님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의외다. 그러니까 무슨 의학 박사 뭐 이러신 분들, 예. 무슨 변호사 이러신 분들. 저희 방송에도 직접 출연하신 적 있는 이정현 판 부장 판사님 전 아,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각하, 그건 하나가 아니라 짬뽕이었나요? 네, 예. 그 각하새끼 짬뽕. 아, 각하새끼 짬뽕. 그분도 이게 클립토나이트 같은데. 어쨌든. 아, 아, 참고로 저희가 그 어느 회사랑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분이 계신 법률 회사라고 예 지금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 희한하게 그 전문직 고소득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신문 사회면 보면 이상한 매매출을 하거나 아. 뭐 이런 면 꼭. 공무원, 뭐 무슨 대기업 임원, 의사, 교수 이런 인간들이 있다 이러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저희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자기 그 SL 글로브에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이제 놀라웠던 게 저거였어요. 그 숫자놀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놀이의 전통을 잘 몰랐어 갖고 이걸 하면 뭐 주나? 근데 아무것도 안 된대요. 예, 네, 그래놓고 노는 거 보고, 아, 좀 뭐, 좀 이상하다, 뭐 싶었는데, 근데 나이들이, 나이대가 좀 비슷해갖고, 아마 그 방송을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우리가 되는 건 요즘, 뽐뿌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처자분들이 많대요, 거기는. 뽐뿌에는. 그렇다고 하대요. 처자분들이 여성분들을. 네, 여성분들이 많대요. 네. 나도 이제 처자라고 그러네. 네. 네, 뽐뿌에는 그 20대 여성분들, 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여성분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더. 근데 또 저희 공개 방송 때도 네. 거의 여성분들이 거의 한 70, 80%였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신기한 게, 실제로 그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공개 방송을 몇 차례 했었는데, 네. 피부로 와닿기에, 이제 남자분들이 한 4명, 10명이 총 왔다고 치면 비율이 네. 남성 4명, 여성 6명. 제 그냥 느낌이에요. 여성 6분은 죽돌이, 죽돌이 아. 이러고 그건 아니고요. 남성 4명이 네. 마사오! 이게 확연했어요. 아, 그랬구만요. 그리고 여성 6분은 네. 귀여워요. 그 죽돌이한테. 귀여워요. 순진해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러고 남성 내부는 저한테 품번을 내놔! 아니, 맡겨놨냐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뽐뿌에 뭐 여성 그 처자들이 많다? 네. 저는 죽돌이가 다 쭉쭉 그 인기를. 빨아먹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아, 자신합니다. 네. 마사오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지금 이제 또 다른 방송에서 보면 드라마 여작가님이랑 네. 이제 작가분들은 아이디어를 또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송을 많이 듣잖아요. 네. 다 전부 다 마사오님 팬이에요. 마사오님 사인 받아달라고. 버스 사건을 알고 있나요? 그때 이후로 좀 여성 팬들이 네. 좀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버스라고 하지 말고 우리 클립토나이트라. 네. 아, 그 자기의 돌고래당이라고 있는데요. 네, 죽돌님한테 이제 닉네임에 돌고래가 들어가니까 혹시 돌고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자유 게시판은 매일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매일 보죠. 네. 전 직원들이 다. 저희 직원들이라면 거의 네, 딴지 기사보다
자기를 더 많이 볼걸요? 요즘에는 네, 그렇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자기가 되어가는 거죠. 네. 아, 물론 계획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정말 계획이 없나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한 시간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팟캐스트는 어디 책상에 앉아서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듣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실제로 많이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 우리나라 평균 30분에서 네. 1시간 20분인가? 그렇대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네. 한 1시간 내외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네. 일반 직장인들이. 그래서 저는 딱 그 러닝타임 1시간. 아, 러닝타임 예전보다 좀 많이 짧아지는 네, 느낌이네요. 네. 한 시간을 그냥 알차게 뭐 오프닝이라든지 다른 멘트도 다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고 네. 그리고 시즌 1에서는 초급의 그 문법을 많이 다뤘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100% 회화 위주로 그래서 어휘와 단어 그래서 그 상황 그리고 예전에는 스토리가 이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상황 상황 아, 단편적으로 꽁트 그렇게 그 정도? 그 이외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되게 오래된 생각 같은데. 담배한테 피면서 그냥 이렇게 볼까 한 거. 야, 형 진짜, 와, 진짜 포장 잘한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은. 담배 산 얘기인데. 어, 완성된 지 25분 지났어요. 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방금 전에 그냥. 네. 뒹굴거리다가 한 얘기를. 아, 그래도 뭔가 되게 새롭게 뭐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잘하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즌2를 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변태력과 저의 변태력이 일대 충돌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경찰에서 네. 방송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거나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괜찮습니다. 아, 괜찮죠? 그러니까 네. 클립토 나이트 사건은 네. 사실은 제가 저질렀는데 인질이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모신 사장님. 네, 그렇죠. 네, 이미지 얼굴 아. 정치적 뭐랄까 그것에 누를 끼쳤다 그런 네. 그 인질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그 당시에 아무 저항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변명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자기 주장을 못했구만요. 그런 건 그냥 오로지 딱 하나 우리 사장님한테 누를 끼쳤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렇겠네요. 예. 이번에는 경찰을 이렇게 딱 뭐 어떻게 한다 팟캐스트에 무슨 뭐 심의가 어쩌고 뭐 뭐가 어쩌고 이러면 저는 Come on, baby. 그러네요. 예. 이런 거 갖고 저희한테 누를 끼치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아, 그러네요. 마음 편하시겠네요. 네. 요즘 어떻게 생활하세요? 네? 그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 아, 그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네. 바닥이잖아요.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혹시 그럼, 종로에 있는 그 어학원들과 그 차이점이라든가, 그거 아니면 뭐 부작용. 아, 그러니까 이제, 정통 어떤 학습하는 네. 방법. 아무래도 이제 그 종로에 있는 데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쪽에서 왠지 잘 가르쳐 줄 것 같으니까. 네. 종로에 여럿 있는 일본어 어학원 학원과 네.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부작용. 아, 부작용이 있느냐. 네.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인 연고로 일본어를 배우지 마! 왜 이번에 그 강화하기로 했잖아. 그 자체가 미친 거지. 네. 아 그러니까 네. 종로에 있는 어떤 모 어학원에 돈을 내고 다니는 거. 우리 방송은 돈을 안 낸다요. 아 그러네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뭐 배우는 게 없어도 네. 되잖아요. 상계 비지떡이라고. 똑똑하네. 아 정통 교육 방송 만들기로 했으면서. 아 이거 정통 네. 교육 방송인데 안 돼도 내 탓은 하지 마라. 그 부작용이라면. 그 시즌 1에서 심각하게 느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다 일본어로요? 가꼬니 이쿠. 자, 그럼 학교에 가다 가꼬니 이쿠. 네. 이래요. 근데 이쿠가 가다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가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할 거예요 여기서.
그 일본 AV 그 동영상을 보면 체육 동영상에 보면 그 이쿠란 말이 꽤 자주 나와요. 아, 절정에서 아 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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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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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맞아 이거를 네. 설명을 했더니 부장형이 어떻게 되냐면 각권이 있고 자 학교에 가다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청취자들은 각권이 있고 있고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해요. 뭐 그런 부작용 아, 자주 가네요. 네. 아 이런 그렇습니다. 방송이구나. 네. 일본어 교육 방송인데 네. 제가 그렇게 애청을 했는데 네. 어, 이 쿠밖에 모르겠어요. 야 그래 나름 교육적으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준비했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이자 네. 하나는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아 1년에 하나 정도는 네, 알아갈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네. 네. 아닙니다. 참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아 이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여학생이. 아청법 혹시 안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닌가요? 예. 그 여학생이 저에게. 아 예. 그러니까요. 아청법 예. 같은. 내일인가 트윗으로 예. 아브라인 연구 시즌 듣기 전에 예. 40점인가 받았는데 예. 이번에 100점 받았다. 아. 오. 아브라인 용을 듣고. 네네.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요. 아, 좀 아 그때 남학생이었구나, 참. 아무튼. 아, 남학생이었네. 네. 아, 여학생도 있어. 여학생도 네. 일본어 성적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고2, 고3. 네. 학생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 방송, 아브라인 용고를 들으면, 예, 일본어 실력이 굉장히 급상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왜 내가 웃지? 예, 아무튼 9월 17일 날 녹음해서 아마 방영일은 정확하게 아마 예상할 수는 없겠죠? 예, 9월 예고편에서는 9월 20일이라고 했는데 네. 뭐 이제 대충 이제 개편에 맞춰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예. 9월 20일 그때까지 올려보자.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그러면 꼭 시즌 2의 첫 방송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좀 말씀해 주셔야죠. 예, 게시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아브나인 이용고 시즌 2를 새로 접하실 분들에게 예, 한 말씀해 주신다면 한번 붙자. 고발. 아, 좋다. 한번 붙자. 예. 네, 한번 붙자. 좋네요. 자기들 한번 붙자. 예. 저 우리 김창규 기자는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예고편에도 나온 건데 그냥 재밌게 살고 싶다. 네. 재밌게 살고 싶다. 하필 아브라인 형으로. 예. 더럽게 살고 싶다. 예, 아브라인 형고 시즌 2. 저희 딴지 라디오가 제작하는 대표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일본어 실력이 늘어나는 건 덤이고요. 그 밖에도 또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격 게시판 방송 특별편 예, 사랑의 7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대학로 벙커원에서 사랑 7시간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 뽐뿌 사태와 관련해서 간단한 브리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17일 녹음해서 9월 20일로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 딴지 라디오의 또 다른 프로그램 아브라인 이용고의 두 출연자 진행자분들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했던 방송하고는 좀 다르게 네. 예, 순서나 구성이나 내용 뭐 그런 것도 좀 다르게 그냥 긴박하게 사실은 제작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뭐 개발순애님도 그렇고 꾸물 기자도 그렇고 지금 행사 담당 지금 직원이어갖고 사실은 녹음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사랑 7시간 행사 진행 상황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려니까 좀 오늘 방송은 좀 두서없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거나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지금 사랑 7시간 마무리 작업을 지금 또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 네, 이쯤에서 오늘은 본격 게시판 방송 특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엔딩입니다. 이게 다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외로우니까 남들보다 돈이라도 좀 더 벌어 있는 척을 하고 싶고 외로우니까 남들보다 외모라도 꾸며서 잘난 척을 하고 싶고 외로우니까 남들보다 학벌이라도 만들어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외로우니까 남들보다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센 척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든 외모든 학벌이든 권력이든 정작 봐줄 남들이 없는 무인도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들 보다가 아니라
바로 남들과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저희 딴지 게시판에는 다른 커뮤니티의 많은 회원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딴지 게시판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딴지 편집장 노브리였습니다.